안 좋은 거 좀 피해가시라고 2022년에 조심해야 될 띠 여쭤보려 합니다. 예, 동대법당입니다. 22년 임년 안 좋은 띠는 호랑이 띠, 뱀 띠, 잔나비 띠 나이별로 한번 제가 한번 말하게 보겠습니다. 호랑이 띠인데 호랑이 띠가 안 좋아요? 이번 검은 호랑이에 호랑이가 두 마리 될 경우에는 파가 옵니다. 안 좋은 파가 범띠 해라에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 띠 중에 62년생, 이민생, 61살 계약 문서 문제로 좀 안 좋고 관공서 갈 일이 많이 생긴다. 주식이나 투자는 금물이고 상문살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문살로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는 한 해입니다. 또 부부간에 이별수가 들어가 있고 자녀간에 의견이나 말투라든지 뭐 엄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질 형국이다. 또 뱀띠 65년 을사생 58살 투자하는 곳에 두세 번 생각하고 투자해라. 현재로 볼 때 이 뱀띠들이 이민년에는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한 해이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 한 해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꼭 와이프나 주위 사람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한 해입니다. 또 사업이나 펀드 빠져들 수 있으니 특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집안에 큰 소리가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황혼 이혼수도 들어있고 58이면 황혼이 아니지만은 잠어둔 이혼수가 많이 들어있는 이민년 한 해입니다. 또 본인의 마음을 너무나 혹사시키다 보니 병마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등산이나 많은 여유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2004년생 갑신생 19살 19살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가지고 주위에 좀 안 좋은 일이라 가지고 술자리나 노래방이나 또 여행과 차 드라이브 같은 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수가 많은 한 해입니다. 특히 관공서도 많이 가겠지만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싸움을 하고 괜히 관공서 가가지고 좀 안 좋은 빨간 줄이 그려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이 19살 갑신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자녀와 대화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피해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병신생 67세 금전관계나 고정관계나 귀가 얇아집니다. 이 한 해, 이 이민년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잘못한 보증이나 금전관계에 빌려져가지고 망신살이라든지 띠일 형국이니까 조금 조심해라.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를 닫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문살도 조심해야 하고 또 특히 여행이나 등산 같은데 또 높은 산 올라가지 말고 좀 평지를 걸었으면 좋겠다. 자기 몸에 벅찬 길을 걷다 보면 잠오동은 골절상을 입을 형국이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자 관계로 인해서 부부 관계나 주위 사람들한테 망신살을 들을 형국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을 조심하시고 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조심해야 될 띠 관한 아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관상불여 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보다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합니다. 꼭 올바른 말, 좋은 말이 내 몸에 새기다 보면은 가정의 변화도 생기고 나에게 불운이 찾아와도 그 불운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의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주위의 환경도 많이 변화돼서 내가 복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동자법당입니다.